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천대유 관련 김만배와 남욱의 법정 재판이 열렸었습니다. 김만배가 남욱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고 합니다. 현재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법정 녹취가 인터넷상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내용은 남욱이 김만배에게 유동규가 이재명 모르게 돈을 비밀리에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드리자면 만배 형, 유동규가 돈 달래. 이재명이 알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달래. 이재명은 절대로 모르게 해달래.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일부의 엄희중 부장검사입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을 과거 의정부 모텔 사업으로 구속위기에서 빼낸 요홍만표 검사와 함께 내가 전직 대통령 뛰어내리게 했다고 떠벌린 검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한 라인펀드 사건 주범 김봉현 회장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사람 이주영 검사입니다. 이주영은 과거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 일원이었는데 그 당시의 팀장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당시 있었던 검사들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검사가 바로 요 엄희준 검사인 겁니다. 엄희준은 2010년에 한만호 전 한신경영 대표에게 한명숙 전 총리를 만나서 의자에 돈을 주고 왔다고 모해 위증 교사에 연루된 검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엄희준은 2018년 세월호 참사 조작사건 주임 검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결국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등은 줄줄이 무죄가 됐기도 했습니다. 엄희준은 라임 사건 김봉현을 구속수사했던 담당 검사였습니다. 그가 수사를 맡은 후 김봉현은 최초 진술을 바꿔서 당시 민주당을 겨냥해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며 옥중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엄희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에 발탁이 되었고 그가 맡은 첫 번째 임무가 바로 대장동 사건의 재수사인 겁니다. 엄희준이 사건을 맡은 후 무려 58명이나 되는 특수부 수사들과 검사들과 전국 수백 명의 수사관들을 이끌고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동규, 남욱 등은 진술을 번복해서 대장동 개발 이익금 일부가 이재명 몫이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라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유동규는 바가스 박스에 현금 1억 원 정도를 김용 부원장에게 가져가다가 차에다가 부어주고 박스만 들고 와서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받았다고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는 조작검찰의 말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현재 많은 언론들은 이번 주 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을 기소한 뒤에 이 대표의 범죄 관련성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이 만료되는 12월 11일쯤에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정 실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약 428억 원을 약정받은 부정처사 후 수뢰라는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이 결국 이재명 대표 것이 아니겠느냐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 관련성을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정 실장은 현재 모든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서 남욱 변호사도 처음 진술과 달리 엄희준 검사가 수사를 맡은 후부터는 이재명 대표 측에 매우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욱은 2014년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를 거쳐서 이 대표 측에 최소 4억 원을 전달했다고 폭로를 했고요. 이후 추가로 1, 2억 원 정도를 또 이 대표 측에 전달을 했지만 시점은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난다라고 얼버무리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남욱은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진 귀국할 당시만 하더라도 남욱은 이재명 대표가 씨알도 먹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뇌물을 주려고 얼마나 많은 트라이를 우리가 했겠느냐 전혀 먹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했던 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남욱이나 유동규가 주장하는 이재명 측 지분은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라는 전언 수준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김만배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엄희준의 검찰은 이 대표의 각각 오른팔과 왼팔격인 정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모두 재판에 넘긴 후에 본격적으로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으로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마치 동네 선무당이 동네 구다듯이 꽹과리 쳐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다며 수사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냐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냐 검찰 조사는 말리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직격하면서 지금 중요한 게 민생 살리기냐 그분 살리기냐라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즉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으로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당과 검찰, 언론 등 모두 그분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그분 프레임이 가동이 된 겁니다. 현재 여론의 방향은 이 대표 측이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측이 돈을 받기도 했다라고 뇌물 약속이라는 다소 얼토당토하지 않은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돈을 받았다.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와 같이 남욱, 유동규, 김만배 등이 진술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과 검찰의 주장대로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전체가 김만배 것이 아니라면 일부는 화천대유의 돈을 댄 자, 그 자가 실제 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면 몇 배로 환수할 목적을 가진 자가 범인인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무려 대장동 지주작업용으로 1,100억이나 되는 돈을 대출해주는데 힘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 쪽 인맥 등 사업 추진을 배후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찾으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영을 수사는커녕 커피 한잔 마시게 하고 되돌려 보낸 이후에 사건을 조용히 덮어버린 사람, 그들 중에 범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언론과 검찰은 구체적 물적 증거 수사로 밝히지 못하면서 진술이나 추측만으로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증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고 추후 대장동 수익은 전액 국고로 몰수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로우키 행보나 수비보다는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해야 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방어 자세로 응대하기보다는 적극적 공세로 태세를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호신탐탐 당권 장악을 하려드는 민주당 내 수박들로 인해 당내 혼란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와 일부 극우 언론들은 최근에 2014년에서 2015년경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방선거 자금 및 대장동 로비 용도로 약 42억 5천만 원을 남욱 등이 조성을 해서 김만배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화동인 1호에서 428억 원이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용으로 주기로 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점차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소환 예측 기사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더 밀리면 이재명 대표 소환 임박이라는 기사가 현실화되고 이렇게 계속 수세에 몰리게 되면 언론의 속성상 이 대표가 구속이 될 때까지 기조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언론의 악의적 오보에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이른바 대장동 그분 프레임을 씌웠던 동아일보의 악의적 보도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재명 측에서는 반격을 개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허위 보도를 이용하여서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특검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발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소추는 안 되지만 수사는 가능합니다. 당시 특검이 박영수였고 수사팀장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즉 대통령도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특검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면 민주당은 의석수라도 용산 이전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리면 됩니다. 대장동 그분이라는 프레임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뇌물수수 약속을 둘러싸고 언론과 많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동아일보의 이 악의적인 허위 보도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여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반격을 하면 전세를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장동 사업은 민간이 독자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민관 합작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이 5,500억 원이나 되는 관외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한 것을 두고 뇌물을 바라고 일을 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가장 큰 치명타가 바로 대장동이었습니다. 당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의 여론조사를 보자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어느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무려 45%가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응답했던 사람은 21.7%에 그쳤습니다. 이렇듯 초기에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대중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선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이 그분 것임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는 이 검찰에서 흘린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었습니다. 이 보도를 베끼기 위한 수많은 언론 보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이재명 리꼬로 대장동이라는 결정적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 보도로 사람들은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인식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인식이 대장동권에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윤 후보보다 두 배나 더 많다고 인식이 되었고 전체적인 지지도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동아일보의 악의적인 오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동아일보를 민주당은 고발해야 합니다. 악의적 오보로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뒤바꾼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인 겁니다. 민주당은 이 점을 파고들어서 바로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반격의 시간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건으로 반격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검 도입을 민주당이 하려면 시민들이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이재명을 홀로 광해에 내팽개치고 홀로 살아서 돌아오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민주당을 움직이려면 당 대표인 이재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15개월 뒤로 다가온 총선에 목숨을 건 당내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모두 움직이게 해서 특검을 의석수로 밀어붙여서라도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조직되고 단합된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움직이고 특검이 발의되고 진상이 밝혀집니다. 그와 더불어 윤석열과 김건희의 죄상도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대장동은 애초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시드머니인 1,100억 원을 대출받지 않았다면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부실 대출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눈감아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물증들과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검찰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대장동 화천대유 실소유자인 다른 사람을 이재명 대표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의 민관합작 사업에서의 정해진 내용을 단지 집행만 하는 유동규의 역할을 미쳐봤을 때 1,200억 원이라는 뇌물은 지나치게 많습니다. 700억 원도 말만 있었지 주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소유주가 김만배인가? 정영학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가 내게 아니라는 걸 직원들이 다 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김만배는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뿐인데 화채연대호 천화동인 이익 합계로 무려 2,400억 원, 5천만 원 투자해서 2,400억 원을 가지기로 하였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상합니다. 남욱의 2021년 4월경 메모에도 천화동인 1호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으로 나오지 김만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만배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사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인가? 정영학 녹취록이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김용 등이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남욱, 유동규가 진술을 바꿔서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 다입니다. 지금 검찰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는 민관합작 사업에서 관해서 5,500억 원을 환수하고도 이에 더해서 또 뇌물로 1,200억 원 상당을 더 받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검찰의 프레임과 언론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유동규, 김만배, 이재명 대표가 아닌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대장동 특검을 통해서만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특검을 도입할 수 있게 강력하게 시민들이 국회를 압박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특검이 진행되면 제일 먼저 남욱에 대한 60억 원을 배임자로 물어봐야 합니다. SK 계열사로 조사를 받았던 키렌파트너스는 2015년 대장동 사업 초기에 60억 원을 남욱에게 빌려줬습니다. 개인에게, 회사가
무려 60억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빌려준 것은 배임자가 성립이 됩니다. 이 60억 원의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에 따라서 화채원 대위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가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김만배는 천화동행 1호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빼내갔습니다. 이 중에 100억 원 상당은 박영수 전 특검의 외사촌 동생인 이기성에게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횡령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373억 원의 행방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분명 전부 현금으로 거래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계좌 추적으로 자금 흐름 확인이 반드시 가능할 겁니다. 화채연 대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98억 원, 약 2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법률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김만배는 이 돈들을 자신이 좋아하는 형들에게 준 대가로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채연 대회와 대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다른 대가 관계는 있을 것이 충분해 보입니다. 지급처를 조사하면 됩니다. 다른 대가 관계를 밝혀내므로써 화채연 대회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이 돈이 김만배를 위하여서 사용된 돈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천화동행 1호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직원들이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화동행 1호가 유동규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김만배는 말로만 유동규에게 700억 원을 천화동행 1호에게 주겠다고 한 후에 남욱의 소송으로 찾아가라고 해서 실적으로 주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남욱은 2020년 한 해에만 무려 198억 원이나 되는 돈을 변호사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한 해 매출 1억 원, 직원 3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에서 변호사비를 한 해 198억 원을 지급했다면 이 부분 또한 배임 또는 횡령으로 보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분명 법조인들 중에 누군가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 출신, 판사 출신 법조인들 중에 누군가가 뇌물로 받았을 겁니다. 이 198억 원의 지급처를 수사해야 합니다. 과연 남욱이 어디에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50억 클럽 자금 지급을 조사해야 합니다. 검찰은 50억 클럽을 더 이상 수사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남욱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은 검찰이 2019년 8월에 김만배 정영학과 비용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에 김만배가 50억 클럽 즉 약속 클럽을 이야기했느냐고 묻자 남욱은 김만배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에게 돈이 갔고 그 돈은 조원태가 한 바퀴 돈 세탁을 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50억 클럽은 조원태 회장을 통해서 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김건희가 주관한 전시회에 총 7차례나 협찬을 했던 곳입니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협찬을 한 곳이 대한항공입니다. 50억 클럽에 김건희가 들어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이라면 말이 다릅니다. 충분히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김만배는 저희 열린공감TV에서 최초 보도했던 바와 같이 내가 입 열면 윤석열은 죽어 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2월경쯤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약 15분가량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공교롭게도 어떠한 검사실에서 벌어졌던 재수사 불법 출정과 2차 사기 의혹이 언론의 일부 보도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이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시작을 했고 갑자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검사를 지칭을 하면서 매우 유능한 특수부 검사라고 칭찬을 자자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검사가 바로 김영일 검사입니다. 바로 이 김영일 검사가 270억 원대 배임 횡령을 저질렀던 전 한진그룹 대한항공 고 조양호 회장을 불구속 기소를 해서 늦장 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검사입니다. 윤석열의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고 하는 그 신복 중의 신복 이 김영일 부장검사가 바로 대한항공 봐주기 수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50억 클럽의 이 박영수 그 당시에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전모를 파악하게 되면 왜 50억 클럽에 약속된 돈이 대한항공을 통해서 자금 세탁이 되었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건희의 전시회에 협찬을 무려 7차례나 하게 됐는지도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박영수는 왜 대한항공의 조 회장을 만나야 했는지도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윤석열 탄핵을 제대로 외칠 수 있습니다. 법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법의 지엄함을 제대로 시민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이깁니다.